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영화 끝까지 간다가 오는 29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 호흡과 상황의 긴박함, 여기에 유머와 액션까지 그야말로 관객들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데요. 돈과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 끝까지 간다. 지금 함께 보시죠. 시종일관 긴장감 넘치는 상황으로 관객들에게 스릴 넘치는 흥미진진함과 재미를 선사하는 영화가 등장해서 화제입니다. 영화 끝까지 간다는 충무로를 대표하는 두 연기파 배우 이선균 씨와 조진웅 씨가 손을 잡아서 더욱더 화제가 됐는데요. 오직 배우들의 연기력과 감독의 연출력으로 승부하는 영화 끝까지 간다.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영화는 어머니의 장례식 날 경찰서로 향하던 형사 건수가 실수로 사람을 치는 사고를 일으키면서 시작됩니다. 미안해. 이 순간을 어떻게든 모면해야 하는 건수는 어머니의 관 속에 시체를 숨기고 안 되는데. 다 왔는데. 그러나 사건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경찰 내부에서 실종과 뺑소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건수는 이를 은폐하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어르신 아니야? 누구세요? 네가 이광민 죽였다는 거 아는 사람. 설상가상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다는 정체불명의 목격자가 등장하고 너 신고를 하든 마음대로 해봐. 더 이상 말로 안 한다고 그랬지. 목적을 감춘 채 건수를 조여오는 창민의 협박 속에 건수의 상황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드는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빠진 형사 건수의 선택 과연 어떠한 결말을 가져올까요? 영화 끝까지 간다였습니다. 초호화 캐스팅도 거대한 제작비도 없다. 오직 신선한 발상과 예측 불허의 전개로 관객들의 시선을 끄는 영화 끝까지 간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묵직한 존재감의 두 배우 바로 이선균 씨와 조진웅 씨인데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통해서 유쾌함과 부드러운 남자의 매력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이선균 씨.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그동안의 로맨틱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연기 변신에 도전했다고 하죠. 과연 그의 변신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건수가 처한 상황이 되게 절박하고 뭐 극한 상황이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의 연속이잖아요. 이 상황에 제가 들어서면 저라면 어떤 호흡을 갖고 어떻게 움직일까 그게 되게 궁금했고요. 단 한 번의 실수로 위기에 몰린 형사 건수 역을 맡은 이선균 씨. 악과 깡으로 끝까지 가는 절박한 연기의 절정을 보여줬는데요. 사건이 더해질수록 커져가는 불안감을 리얼하게 표현. 드디어 제 옷을 찾아 입은 것처럼 최고의 연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일단 건수도 착한 놈은 아니죠. 적당히 부패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겠죠. 매 순간 그 상황의 절박함을 표현하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선균 씨와 함께 영화 끝까지 간다를 통해 서늘한 악역 연기를 보여준 조진웅 씨. 그는 차별화된 악역 캐릭터를 위해서 눈빛부터 말투까지 완벽하게 변신했다고 하는데요. 매 장면 소름 끼치는 대사와 음울한 유머를 던지면서 관객들에게 웃음과 공포를 동시에 안긴다고 합니다. 아주 날생선처럼 파닥파닥거리는 건수가 있었더라면 저는 좀 차분하게 조금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현장에 보면은 모든 스태프들은 땀을 닦아주고 있고 이 고건수 형사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나름 고민했었는데 영화를 보니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두 남자의 불꽃 튀는 맞대결이 볼만한 끝까지 간다. 숨겨야 하는 남자와 반대로 찾아야 하는 남자가 필연적으로 맞서게 되면서 110분이라는 상영 시간 동안 화려한 액션 연기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두 남자 배우의 리얼 액션이 눈에 띈다고 하죠. 군대 때 약간 유격 훈련 받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웅이랑 맨날 찍고 파스를 맨날 같이 붙여주고 꼭 너무 힘든데 와가지고 맥주나 한 잔씩 하고 예, 네, 약간 뭐 남자들 꼭 땀 같이 흘리고 친해지는 느낌 있잖아요. 액션씬 세트 찍으면서 예, 네, 많이 전우애를 더 느끼고 깊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대한민국 영화가 나아가야 될 길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영화에서 보시다시피 위험했거나 아찔했던 장면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보셨듯이 아파 보이는 장면에선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전 대한민국의 영화를 제작하시고 그리고 상영이 되어지는 모든 영화들을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액션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영화 내내 화려한 액션 연기를 펼치며 긴장감을 조성한 이성균 씨와 조진웅 씨. 조금 더 리얼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맞고 부딪히고 다쳤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연기 호흡은 어땠을까요? 사실은 보기와 다르게 애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술도 사주세요 하면서 연기부터 참 좋은 동생처럼 근데 연기를 할 때도 그만큼 많이 열어주셔가지고 저는 영화가 작업이 끝나고 참 좋은 형을 얻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아주 저에게는 참 깊이 남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단 한 번의 몰입도 깨지 않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영화 끝까지 간다는 제67회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돼 더욱 화제가 됐는데요. 영화 개봉 전에 들려온 기쁜 소식에 감독과 배우들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저희 작품을 굉장히 잘 봐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끝까지 간다 이 길에도 아주 고무적인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감독님께 정말 축하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관객을 맞이하려고 찍었지 사실 영화제를 위한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커다란 보너스를 얻은 것 같아서 매우 기쁘고요. 그간 한 10여 년 영화를 하다 보니 저에게도 영화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형사가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은폐하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범죄 액션 영화 끝까지 간다. 오는 29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리얼 액션 영화가 극장가를 찾아옵니다.